안녕하세요, 와리자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액정 타블렛 리뷰를 하게 됐네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XP펜 아티스트 16E세대입니다. 아티스트 일반 2세대도 이제 거의 프로 모델급으로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XP펜이 예전에는 공식 스토어에서 주문하면 해외에서 배송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공식 오프라인 스토어들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제품과 액세서리들이 국내 배송이 되죠. 그만큼 접근성도 좋아져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연말 세일도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관심 있던 분들은 공식 스토어 한번 둘러보세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전체적인 스펙부터 비교해볼게요. 2세대는 상위 모델인 아티스트 프로하고 동일한 X3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펜 성능만 보면 아티스트 2세대는 상위 모델인 아티스트 프로하고 동급이 되었죠. 덕분에 일반 아티스트 2세대 모델들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1세대에 비해서는 스펙이 비교할 수도 없이 좋아졌죠. 1세대 모델들은 대부분 틸트도 지원을 안 했고요. 필압 감지 정밀도도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세대하고 비교하면 그냥 급이 완전히 다르죠. 디스플레이 스펙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세대보다 훨씬 선명한 어도비 RGB 94% 광색역을 지원합니다. 또 프로 모델처럼 풀 라미네이팅 처리도 추가됐죠. 프로하고 2세대를 비교하면 펜 스펙은 같지만 프로 모델이 디스플레이가 미세하게 더 좋습니다. 색 재현율과 응답 속도 스펙이 약간 차이가 보이죠. 성능에 민감한 현역 프로분들이라면 차이가 느껴질 거고요. 입문용으로 쓰자면 일반 2세대 모델도 충분히 좋습니다. 성능 테스트에 앞서서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형적인 XP펜 최신 모델 느낌이 납니다. 기능 버튼은 1세대보다 2개가 더 늘어난 10개가 되었죠. 버튼은 한쪽에만 있지만 설정을 바꿔서 화면을 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분들도 쓰는데 문제가 없죠. 전원 버튼과 밝기 조절 버튼은 반대쪽 측면에 있고요. 그 밑으로 입력 단자가 두 개 있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은 배터리가 안 들어가서 가볍고 좋네요. 펜 측면에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펜 촉도 여분으로 10개나 넉넉하게 제공하고요. XP펜 제품들 구입하면 은근히 기대하게 만드는 반장갑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펜심, 집게나 극세사천 같은 필수 액세서리들도 물론 제공하죠. 각도 조절용 스탠드는 기본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스탠드가 필요하면 공식 스토어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편한 대로 아무 스탠드나 써도 되겠죠. PC하고 연결할 때는 3-in-1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타블렛 본체하고 연결하는 단자 디자인이 기역자 앵글형이죠. 연결 단자 자체는 USB-C 타입이라서 방향 구분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3-in-1 케이블은 HDMI 단자와 USB 단자 두 개로 나누어지고요. HDMI 단자는 PC 그래픽카드의 HDMI 출력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펜 신호 입력용 USB 단자는 검은색을 PC에 꼽아주면 되죠. 빨간색 USB 단자는 전원 공급용이고요. 만약에 PC에 USB 3.0 이상 단자에 끼워서 동작이 잘 되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순정 USB 전원 어댑터에 연결해서 쓰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순정 전원 어댑터는 끝단 코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코드가 EU 규격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콘센트에 끼웠을 때 좀 헐겁네요. 만약에 10W 이상 출력이 되는 USB 어댑터가 집에 있으면 그냥 그걸 써도 됩니다. 타블렛 본체의 단자 하나는 처음에 구입하면 마개로 막아놨네요. 이 단자는 USB-C 타입 케이블 하나로 디스플레이 출력과 전원 공급까지 전부 가능한 올인원 단자입니다. 노트북하고 연결할 때는 USB-C 타입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아주 간편하죠. USB-C 타입 단자는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C 타입 단자로 전원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in-1 단자로 전원 공급을 따로 해주는 게 안정적이죠. 물론 삼성 덱스패드 같은 부가 장치를 쓰면 3-in-1 케이블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체 측면의 USB-C 타입 단자는 안으로 움푹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C 타입 케이블은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순정 C 타입 케이블을 사서 쓰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순정이 아닌 다른 케이블을 쓰려면 단자가 조금이라도 크면 아예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래도 일단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순정 케이블이 아니라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5.4인치 크기의 IPS 광시야각 패널이고요. 제품을 구입하면 처음부터 저반사 필름이 붙어 있네요. 기본 저반사 필름보다 더 좋은 종이 질감 필름도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리 자체의 저반사 처리를 한 것과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액정 타블렛을 오래 쓰다 보면 표면에 손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유리 자체가 손상되면 손쓸 방법이 없겠죠. 반면에 필름 방식은 언제나 새 것처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유리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고 필름이 커서 붙이기가 좀 힘든 문제도 있기는 하죠. 아티스트 2세대는 디스플레이에서 또 하나 개선된 점이 있는데요.
화면 전면 글래스가 풀 라미네이트 처리가 되었죠. 그래서 펜과 화면 사이의 시차가 1세대 모델들보다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드로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수 사양들은 이제 프로 모델하고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좋아졌죠. XP펜 타블렛을 안드로이드에서 쓸 때는 보통은 연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고요. PC에 연결해서 쓰려면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를 받아서 설치해주면 됩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설정 유틸리티도 같이 설치되고요. 여기서 타블렛 설정이나 버튼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하나 참고할 점은 아티스 16 2세대 모델은 모니터 입력 전환 버튼이 따로 없네요. 필요하면 커스텀 버튼 중에 하나를 모니터 입력 전환으로 할당해서 쓰면 됩니다. 만약에 C타입과 HDMI를 동시에 안 쓴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XP펜 제품을 구입하면 상용 소프트웨어도 하나를 무료로 쓸 수 있는데요. 아티스트 2세대는 4가지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 체험판이고요. 오픈 캔버스만 사용기간 제한이 없어서 입문용으로는 제일 무난한 선택이 되겠네요. 이제 디스플레이 성능 테스트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실제 측정 결과는 스펙보다 조금씩 더 좋게 나왔네요. 일단 최대 밝기가 스펙보다 20칸델라 가까이 더 밝고요. 색역 넓이도 스펙보다 3% 이상 더 넓습니다. 별도로 캘리브레이션을 안 해줘도 전체적인 개조 특성도 괜찮은 편이네요. 화질에 민감한 액정 타블렛으로서는 가격 대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측정상 아쉬운 점은 일단 색온도가 6500K에서 미세하게 벗어나고요. 밝은 영역에서 감마가 좀 떨어져서 개조가 뭉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디스플레이에서 색감 설정을 조금만 만져줘도 보완이 되네요. 실제 유저분들은 제 설정을 참고해서 세팅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색감 설정 조정 후에는 일단 컬러 밸런스 특성이 확실히 더 좋아졌고요. 감마도 면부에서 갑자기 밝아지는 부분이 보정돼서 하이라이트 구분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화질이면 어지간한 LCD 모니터나 노트북 패널보다 훨씬 좋네요. 덕분에 평소에 보조 모니터로 쓰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액정 타블렛을 이렇게 보조 모니터로 쓰면 활용도가 또 쏠쏠하죠. 실제로 2주 정도 써본 소감으로는 드로잉 필링도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이 좋네요. 신형 X3 칩을 탑재한 덕분에 드로잉 필링은 확실히 전문가급입니다. 펜 성능만 보면 프로 모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충분히 만족스럽네요. 약간의 디스플레이 성능 차이나 디자인 차이를 양보할 수만 있다면 일반 모델이 확실히 가성비가 좋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XP펜 액정 타블렛들과 비교하면 풀 라미네이팅 처리도 차이가 있는데요. 시차가 적은 만큼 펜으로 정밀하게 드로잉할 때 체감적인 정확도가 한층 좋아졌습니다. 이제 프로가 아닌 일반 모델까지 라미네이팅 처리를 해줘서 가성비가 더 좋아졌죠. 아티스트 프로 16과 일반 16 모델의 가격 차이가 10만원 정도입니다. 디자인에서도 다이얼이 있고 두께가 상대적으로 더 얇은 점에서 프로 모델이 장점이 있고요. 프로 모델만의 장점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가격 차이죠. 반대로 다이얼이나 두께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면 아티스트 일반 2세대 모델이 입문용 가성비 액정 타블렛으로는 딱입니다. 본인의 사용 용도나 취향에 맞게 가성비를 따져서 잘 선택해 보세요. @이진아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